우리 전사님이 감동 먹었어. 우재가 기쁘기도 하는데 우재가 떠들지 않게 하시고 세 번이나 했다. 떠들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재 불고야. 떠들지 않게 하시고. 자, 떠들지 않게 하시고 우재 오늘 참 고마웠고. 자, 오늘 전사님이랑 말씀 볼 건데. 자, 오늘 전사님 말씀의 제목은 자, 우리 친구들 영어 잘하지, 잉글리시. 자, 뭐야? 읽어봐. 하나, 둘, 셋. 자, 이게 오픈 앤 씨 무슨 말일까? 맞아. 권이가 잘 말했다. 열다. 씨는 뭐야? 맞아. 보다. 열고 보는 거예요. 대체 무엇을 열고 보는 건지 한번 우리 친구들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 받을게요. 자, 합주기가 됩시다. 자,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부르면 뭘 모르나 이거? 이 시간을 잘 해야 된다. 맞아. 우리 친구 하는 것처럼. 자, 전도사님이 부르면 전도사님. 자,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작. 보아라.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선생님이 3개월 정도 계속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전선생님이 다 세워보고 있는데 3월 말? 3월 중순인가? 그때 처음에 우리 친구들이 지각을 진짜 많이 했어. 여기서 한 5분의 2가량이 지각을 했었거든, 40분 넘게.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 지각도 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태도도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전선생님 기분이 좋아. 근데 전선생님 3개월 동안 무엇을 얘기했냐면 바로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 기본. 그래서 전선생님 이야기했죠.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럴 때 또 맥 빠진다. 하나님께 드리는? 칭찬! 예배는 칭찬, 그지? 막 머릿속 맴돌지, 그지? 자, 그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고? 맞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비밀편지. 맞아, 수아가 정확하게 얘기해줬어요. 비밀편지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전사님이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그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지금까지 설교를 다 들었어도 이 설교 까먹으면 말짱 헛거려요. 오늘 설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사님이 이 앞에서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전사님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야. 바로 우리 친구들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여기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우리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전사님이에요. 전사님도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아직도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전사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만나면 돼요? 전사님 이렇게 묻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오늘 설교에 그 답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초대교회였거든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시고 가장 처음 세운 교회들이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는 가장 처음 세웠다 해서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일곱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아주 부자들이 이 교회에 다녔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라는 곳이 돈이 엄청 많았거든. 그래서 다 부자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도 풍요롭고 만족스럽다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왔지만 교회는 매주 나오지만 찬양도 드리지 않고 그리고 말씀도 잘 읽지 않고 그리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예배만 와 있고
그리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어요. 무슨 교회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은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문이 뭘까? 문. 자, 여기서 말하는 문을 열라고 했는데 그 문이 뭘까? 그래, 우리 친구. 맞아. 이 문은 마음이야.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 맞췄어. 아까 1등도 잘하더라고. 자, 이 문은 마음이야.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신대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친구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전사님이 예전에 설교 중에 이 설교 한 것 같은데 자 봐봐 전사님이 여기 저기 문이 있어. 자, 문을 열려면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까 밖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까? 잠깐만 이거는 자 손잡이가 안에 있으면 자 밖에 있는 사람이 똑똑똑 노크를 했어. 손님이 우리 친구들의 집에 똑똑똑 노크를 했어. 자, 그럼 우리가 인터폰을 보던가 문을 빼꼼히 보고 그 사람이 정말 내 마음속에 아니 난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면 문을 내가 여는 거야 그 손님이 여는 거야? 내가! 맞아요. 손잡이가 있는 이쪽은 이상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참 열정적이구나 우리 친구. 자 이거 전생님 딱딱 얘기하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전생님 따라 얘기하자. 자, 문고리가 안에 있어. 자, 그럼 문을 손님이 열까? 내가 열까? 맞아. 우리가 여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설교 말씀은 정말 간단한 거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문 밖에서 마음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자, 그러면 문을 누가 열어야 될까? 바로 내가 여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로 내가 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예수님이 아니고, 자, 우리 친구들 누구 좋아하지? 연예인? H.O.T. 좋아하나? 누구? 자, 누구 좋아해? 자, 엑소 맞아, 엑소. 자, 엑소 중에 가장 인기 많은 애가 누구야? 그래. 우리 지금 잠이 깨가지고 지금 크리스 좋아한다고. 자, 크리스. 자, 크리스가 저 밖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똑똑똑하면 어떡할 거야? 우리 친구 어떡할 것 같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문 열어주겠지. 그치.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말한 자 합조기가 됩시다. 합. 자 중요해. 자, 지금 전생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야 그 엑소가 문을 두드려도 우리 친구들이 막 뛰어나가서 문을 열어줄진데 야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밖에서 우리의 문을 열기 위해서 똑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자, 그럼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열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그 문을 여는 시간이야. 자,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자,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다음 말씀. 자, 시작.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다시 한번 또박또박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노래를 따라 부르고 찬양을 따라 부르고 전생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만나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설교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한 동영상을 봤어. 근데 이 동영상을 보고 전사님이 너무 많이 울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 같이 이 동영상을 볼 건데 이 동영상에 나오는 그 조그만 어린아이 마음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전사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동영상에 나오는 그 친구들의 친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전사님 기도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이 동영상 한번 볼게요. 불 꺼주시고요. 불 다 꺼주세요. 불 다. 불 켜주세요. 불 좀 많이 켜주세요. 자, 이 친구는 누구냐면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생각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친구였어요. 지금 다시 한번 들어줄래요? 소리 다시 해가지고. 자, 처음부터 다시 들어주세요. 동영상. 이 친구의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대로 돌아보지 돌보지 못했어요.
등 좀 꺼주시고요. 오늘 그 이 친구가 앞을 못 보는 친구예요, 그죠? 앞을 못 보는 친구인데 정말 간절하게 지금 한 문장으로 노래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친구 너무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너무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친구들이 이 친구가 부른 것처럼 사랑을 알려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본 동영상이 아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지금 이 친구가 부른 찬양 고백할 건데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 전사님 항상 얘기하죠. 우리 친구들 어리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말할 수 있어요. 앞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동영상에 본 어린이보다 아이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님 만나기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